안녕하세요. 해강운드록치인데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아, 불타는 금요일이죠. 아,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믿고 사는 농어님의 태초 당감이 도착을 했습니다. 창원 씨 하늘 아래 첫 당감, 태초 당감. 아, 믿고 사는 농어님의 태초 당감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송미경 010-9113에 0584. 아유, 우리 제가 믿고 사는 농원 이벤트, 300명 구독자 넘으신 이벤트를 하신 우리 농원님이 좀 저렴하게 판매하신다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에 한 박스, 저의 한 박스에서 두 박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 우리 믿고 사는 농원님이 구독자 300명을 넘으셨습니다. 구독자 300명을 넘으셔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자, 영상을 구독자 300명 이벤트로 해서 아유, 이겁니다. 이벤트, 고고고! 태초당감 5kg 3만원, 10kg 6만원 택배 포함해서, 5천원씩 할인해가지고, 행사를 하십니다. 아유, 좀 비싸게 팔아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또 이벤트 하신데 이게 또 마음이 확 땡겨갖고, 아, 제가 또, 우리, 믿고 사는 농어님의, 태초당감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요거 먹방은 토요일을 10시에 제가 방송하죠. 그때 맛있게 깎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어님의 이벤트 기간 놓치지 마시고 할인할 때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농어님 응원하고 우리 농어님 농사지는데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멈추고 농원님 이벤트 하시고 농원님의 연락처 있습니다. 010-9113에 0584 하시고 또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 칼이 어디 갔죠?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칼이 없는 관계로 과도인데 일단 아쉬운 대로 과도래도 언박싱을 해서 또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우리 농원님이 저한테 신경 써서 보내주셨나 안 보내셨나 제가 한번 찍으면 살려니까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찢으려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뜯어서 한번 이거 언박싱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우리 농원님께서 또 편지도 쓰셨네. 편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탁, 여러분 편지 여러분도 받으시면 이 농원님의 편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물러지니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탁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셨고 요건 제끼고 이렇게 해서 이야, 태초당감이 2단으로 이렇게 2단으로 있다는 얘기죠. 알이 튼실합니다. 제 주먹인데 어우, 제 주먹하고 사과 크기만합니다. 아주 야,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농원님의 이벤트 참여하시고 우리 농원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강운동 침대에서 언박싱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